자, 10번을 보시면 거인이 사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108, 세로의 길이가 60m인 직사각형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릴 때 신기한 기술이 있습니다. 뿅 하고 이렇게 직사각형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08m, 여기가 60m입니다. 한 면의 길이를 최대한 크게 하여 정사각형 모양으로 과제를 잡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최대한 커야 되죠. 왜냐면 작으면 요거보다 작게 요렇게 해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작게 구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무한대로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정사각형 모양으로 과자를 자를 때 최대한 크게 자르는데 조건이 있죠. 과자가 남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108하고 60에 대해서 정사각형으로 나눌 때 자를 것이 남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꽉꽉 채워서 나눠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꽉꽉 채워서 나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8과 60에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냐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인수분해를 108은 뭐 2의 몇 제곱에 뭐 3의 몇 제곱에 어쩌고 이렇게 한 것도 좋은데, 이거보다는 108하고 60을 동시에 갖는 인수를 찾는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2의 54, 30, 2의 27, 15, 3, 9, 27, 3, 5, 15.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12가 최대 공약수란 걸 알 수 있고요. 12가 최대 공약수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9개가 그려진다는 얘기고, 위쪽으로 5개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다시요. 옆쪽으로 9개, 위쪽으로 5개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으로 9개, 위쪽으로 5개라는 얘기는 정사각형이 총 몇 개 나오게 된다? 45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문제에서 모두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예, 45명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